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대낮의 댓글 뉴스 황영진입니다. BTS 지민의 남다른 그림 실력. 지민은요, 지난달 27일 방탄소년단 공식 트위터에 저희가 커스텀했어요. 왼쪽은 호비형이, 오른쪽은 제가 했어요 라는 글과 함께 커스텀한 운동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지민은 하얀 운동화에 로맨틱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벚꽃나무를 그렸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우리 지민군과 호비군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소소한 것들을 해보며 재미있게 시간 보내는 것 같아 기쁘네요. 그림 너무 멋져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방탄소년단 공연 보고 싶어요. 너무 이쁘네요. 운동화가 출시되면 제일 먼저 사고 싶네요. 살면서 저렇게 예쁜 벚꽃나무는 처음 봐요. 지민의 그림 때문에 코로나 이겨낼 수 있어요. 지민이는 정말 못하는 게 없다. 노래, 춤, 인성, 그리고 그림까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림을 전공한 학생입니다. 오, 예. 지민의 그림은 정말 수준급입니다. 10년간 그림 그린 저보다 잘 그리네요. 와, 그 정도입니다, 지민이.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 지민 씨, 연예인 아닌가요? 화가도 아닌데 왜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 그리지 마세요! 라고 아이디 하정우, 솔비, 구혜선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이분들도 그림 그리는데? 이야, 불안하시겠어요?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세계적인 3대 화가가 있습니다. 센트 호호,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비치, 그 다음에 지민입니다! 제가 대낮의 댓글 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